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서 신형 제네시스 G90을 타고 런칭 행사와 시승 행사가 진행되는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차는 제가 타고 갈 한라산 그린 제네시스 G90 모델이고요. 일단 컨벤션 센터에서 수지 전시관까지는 쇼퍼 드리븐, 즉 1분 정도 시호석에 앉아서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 2열의 승차가 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지 전시관에서 런칭 행사와 그리고 전시 경험을 한 후에 약 2시간 가량의 자율 시승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시승 행사 조금 빡빡한 일정이라서 저는 늘 그렇듯이 간단한 스케치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2열에 탑승해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주행사장인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동 중에 2열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져볼게요. 해당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따로 음성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줍음을 타는 편이어서 모르는 분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면 음성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예요? 폭이 2m가 넘는 신형 제네시스 GV90을 직접 운전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슈퍼드리븐으로 탔던 동일한 차량 외장 칼라에 한라산 그린이 적용되어 있는 일반 모델이고요. 이 차량에는 기존 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는데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서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0kgm의 힘을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자, 원래는 곤지암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네시스 수지 전시관의 G90 특별전을 관람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늦어졌어요. 차량 반납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10시 50분이니까 곤지암까지는 못 갔다 올 것 같고요. 수지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차의 주행 질감을 조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 능력은 3.5 터보니까 충분히 여유 있을 것 같고요.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G90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 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흡차음제가 더 많이 추가됐어요. 따라서 이전보다 조용하고 게다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인식해서 반대 위상을 스피커로 출력해주는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 조용한 실내에 더해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히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지금 잠깐 운전해 봤는데 물론 고속도로 같은 데를 들어가면 풍절음이 약간 들리긴 하겠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주행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에어벤트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아울러 신형 제네시스 G90에는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3단계로 조정이 되는데 최대 25mm 높일 수 있고요, 밑으로는 10mm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차량의 주행 상황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제어가 되는데요. 특히 펌로우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차량 높이를 최대 25mm, 2.5cm 정도 높여서 차량 하체가 손상되는 걸 줄여주고, 아울러 이 경사로를 내려올 때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앞뒤 서스펜션의 높이를 달리하게 됩니다. 급경사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의 서스펜션을 최대한 높이고 댐핑을 딱딱하게 바꿔주는데요. 그 이유는 언덕을 내려간 다음에 다시 평지로 접근할 때 앞쪽의 충격과 그리고 범퍼 하단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이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많이 바뀌어서 얘기할 거리는 많은데 오늘 행사 상당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5일 정도 시승을 하게 되면 그때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차에 달려있는 엔진, 3.5 가솔린 터보의 출력, 토크,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실내의 MVH,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좀 빠른 속도로 인터체인지의 램프를 통과해 봤는데요. 다소 역동적인 주행을 하더라도 이 차의 댐핑 컨트롤 꽤 안정적으로 차량의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체인지의 램프를 시속 70km 정도로 급하게 선회를 해봤는데 차량이 꽤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유연하게 자세가 유지됩니다. 사실 조금 기우뚱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요. 개입하는 순간에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바깥쪽으로 느껴지지만 몸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2열에 앉은 승객의 승차감이 중요한 차인데요. 앞서 쇼퍼 드리븐으로 탔을 때 운전자분이 워낙에 얌전하게 운전을 하시고 코스 자체도 수원과 분당 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과격하게 차량의 거동을 느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오너 드라이브 쪽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주행에서 2열의 승차감을 느껴볼 수 없지만 이전에 G90을 타봤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 신형 G90이 기존 G90보다 훨씬 안정적인 주행과 그리고 더 좋은 MVH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그런 역동적인 주행에서도 2열 승차감 만족스러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매우 짧지만 그래도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